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잘 보내셨죠?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늘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기본서 20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자로 국토계보라 했죠. 21페이지 기본서. 14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요.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할때 뜻이 뭐냐? 여기다 딱 밑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하면 이것을요. 이게 뭐예요? 도시군계획시설이죠. 도시군계획시설은 뭐예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한 사업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기반시설 이렇게 출제된 바 있는데 달라요.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것만 도시군계획시설을 하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15번도 함제로 출제된 바 있어요. 3년 전에. 그래, 뭐 어렵게 안 나와요. 공법. 아주 쉽게 나와요. 그래서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5번면 도시군 계획사업이 나오죠.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 찾아라. 이게 문제였어요.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래, 박스 딱 해가지고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래,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 종류가 세 가지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걸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을 한다. 그래, 21페이지 심화에서 도시개발사업 뜻을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해요. 도시개발사업이란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딱 정해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등등 그런 단지, 조성, 시행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을 한다. 그리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란 게세 가지 있어요. 이럴 때 한번 맛보기를 해봐요. 자, 주관경 개선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다. 이것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꼭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고 그 종류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다. 이왕의 본짐에 어차피 우리가 그거 시험공부로서 꼭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이 주관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거기 세 가지 사업 의의도 중요하니까 세 가지 사업 의의를 좀 알아두셔야 돼. 미리미리. 다음에 이제 그래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넘어가서 공부하면 좀 수월해지죠. 주관경 개선사업은 바로 도시 저소득지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혈하고 노후불량 주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시행사업이다. 이것도 주관경 개선사업이고요. 또 있죠. 바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해가지고요. 주관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자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도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주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물은
밀집한지에서 열악밀집에다 체크해놔 이럴 때 그래 열악밀집한지에서 주관경 개선 시행사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한다. 또 상업적 또는 공업적에서 바로 이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자 상권 활성을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 시행하는 사업 이게 뭐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뜻을 꼭 아셔야 돼. 미리미리 알아주시면 한번 끝나고 두 바퀴 돌리고 그러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재건축 사업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비불 통해서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정비불 통해서 3문제 나오거든요. 그래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술은 양호하나 양호가 핵심 용어예요. 다음에 이제 정비 기반술 공부하는데 지금 다 하면 여러분들 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단 양호했다 체크해요. 양호하나 양호라면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양호나 노후 불량식물이 밀집한 그때 노후 불량식물에 해당하는 공동택다 체크해요. 공동택이 밀집했는지 여기서 그걸 부시고 주관경 개선 시행사업이에요. 이렇게 보시고요. 16번 자 16번 보시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나와있죠. 이제 금방 우리가 도시군계획사업을 보았죠.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여기다 시행자 덧붙었네 이렇게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무엇이냐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이 법에서 국토교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군계획사업인 두 가지 사업이 있었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법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걸 다른 법률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한 자다. 그게 이 법에 따라 체크, 다른 법률에 따라 체크. 17번 공공시설 나와 있죠. 공공시설은 도로, 철도, 수도, 공원 등 공공용 시설이다. 이렇게만 받으셔요. 그 다음에 18번 바로 공동으로 나와 있죠.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우리가 도로 밑에 지하에 들어왔다 합시다. 우리가 지하에 들어왔다. 이 위에 지금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그때 도로 밑에 터널처럼 만들어 놓기는 공간. 거기에다가 수도관도 중수도관 뭐 이렇게 수도관도 쫙 집어넣고 또 통신 전화선도 쫙 넣고 그 다음에 하수도관 뭐 이렇게 쫙 넣자. 이걸 넣어가지고 지상에는 그런 걸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서 지상에 도로가에 전봇대 못 쓰게 막아가지고 바로 미관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교통 원활수통을 기하도록 하자 해서 땅속에다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이게 바로 공동이에요. 땅속 뭐라고 그래요? 지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있다. 땅 밑에 터널처럼 도로가 있다. 도로 밑에 터널이 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다가 수도관, 중수도관, 통신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 전화선, 그 하수도관, 뭐 가스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다 설치해놓고 있는 그런 시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한 구멍이니까 공동구라 해요. 공동구. 이 공동구는 지하에 때만 설치하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기반설 연동제 나와 있죠. 기반설과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 기반설 연동제인데, 자, 이 기반설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기반설이라는 것은 도로 뭐 이런 게 있었죠. 도로, 뭐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이걸 기반설 연동제라는데 그와 관련하여 개발 밀도 가르기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 있잖아요.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느낌이 오죠. 개발하면 대표로 건축물을 건축이라 생각하면 돼요. 밀도가 뭐예요?
빽빽하다. 이게 밀이거든요. 빽빽할 밀. 그래 빽빽하게 들어가는 정도. 이걸 밀도라 하죠. 그걸 어떻게 하겠다. 관리하겠다라는 구역이 개발 밀도 가유로 지정됩니다. 그래 이 건축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지역은 주로 돼요. 시내죠. 그래 이렇게 건축물이 들었을 때 그냥 들어서겠습니까? 기반슬이 설치되어 있게 들어오겠습니까? 기반슬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건축물이 건축되어지면 땅수의 수도 하수수 다 들어가죠. 이렇게 쭉 개발되어 이런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여기에 들어간 것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막 이어서 후발 주자들이 막 여기 그 건물 세우고 또 도로 이렇게 있는데 막 세운다. 무한정 막 계속 세우게 되면 개발행위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었으면 어떨까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유입되니까 이 지역에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겠죠. 도로가 부족할 수 있고 왜? 이런 건축물을 건축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들었으면 여기 새로 유입된 인구들, 사람들의 차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차량이 증가하면 차량이 지체돼서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여기 사람이 몽땅 들어왔다.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하고 여자가 입을 들고 들어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늘어났다. 이게 아닙니까? 그때 남자하고 여자가 들어와서 살 때게 바로 그냥 살아요. 차 들고 들어오죠. 그래서 차량도 증가하고 또 남녀 사이에 아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가 나오면 어때?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할까? 감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입이 증가하면 어떨까? 이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하겠지. 기존에 비해서. 근데 이미 땅속에 수도 파이프는 일정한 키로 묻혀 있고 입이 증가해서 물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했으므로 또 하수도에 내려가는 하수 발생량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기존의 도로, 수도, 하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을 건데 이런 것들이 빽빽하게 들어가게 되면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면 부족한 만큼 더 설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차량이 지체된다여 도로를 몇 미터 확장공사한다 합시다. 이렇게 확장공사하게 되면 도로 주변에 있는 빌딩이 있다. 그럴 때 이 빌딩을 다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하게 될 때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냈던 세금 다 낭비하게 되죠. 국가 경제 손실 이만저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사후 개발행위의 규모를 규제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한 게 훨씬 나겠죠. 그럴 때게 바로 이런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나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은 주로 시내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런 지역이 있다.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들어가는 정도를 관리하자 해서 지하는 구역. 이렇게 그걸 개발 밀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해버렸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지정하면 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을 이렇게 건축하게 될 때 규모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인구입을 둔화 감소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하도록 하고자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바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게 해서 적용을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건폐라고 용준이 있습니다. 이걸 세게 강화 적용을 해버리자. 강화했다 체크. 여러분들 강화가 키포인트다. 강화 적용을 하게 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 이게 뭐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다음에 또 저 뒤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려버렸습니다. 지금 개발 밀도 관리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이때 기반시설은 항상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하수, 학교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이 예상되나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다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밀도를 지정하고, 그래 이제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요. 개발 밀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정했으면 효과로서, 지정효과로서 건축물 건축할 때 중요한 건폐율과 용률을 무하게 해서 강화. 강화한다는 것은 건물의 크기를 제대로 적게 지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멋지게 해가지고 인구 증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인구 증가의 둔화를 가하고 감소할 기회에서 여기에 있는 기반시설이 재균을 다 수행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랍니다. 이런 개발 밀도 관리 지정하게 될 때에는 바로 건폐율하고 용률이 강화 적용되는데,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이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50%까지 강화 적용이 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기 전에는 이 대지에다가 5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었던 대지였는데,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 고시에 있게 된 후에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중에는 용적률이 50% 강화 적용을 하게 되니까 바로 25층 이하밖에 못 지게 됩니다. 그래 절반 정도 건축물 규모를 줄여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예요. 이런 개발 밀도 관리는 누가 지정하냐면 그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구가 지정 곳이에요. 지정할 때에는 이 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일 때만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 고시를 하게 된 이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복해서 절대 지정할 수 없어요. 그래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가격 예후지역에 따면 지정한다. 이게 중요해. 체크. 그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개발 밀도 가격 예후지역. 예자가 밖에 자거든. 그래서 개발 밀도 가격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장소에 절대 중첩,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에다 체크. 키포인트. 자, 예후 지역에다만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 주로 어떤 지역이냐? 이 지역에 지금 개발로 인하여, 개발하면 대표로 건축물 건축이란 말이죠. 이런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럴 때에 그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아직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지역은 주로 어디냐? 시외곽지대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한다. 지정한다. 지정을 해서 바로 그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이네들이 지정 고시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기반시설 부담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지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뭐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세 번 냈어요. 세 번. 거기 보면 박스 있잖아요. 심화해가지고 써놨죠. 그래 거 보면 자 이걸 떼고 확대해가지고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이 지정되게 되면 이 지역에 지금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지었는데, 이때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도로가 그리고 공원이 공원, 녹지 공간, 녹지 그리고 땅속에 수도, 하수도 이렇게 그래 수도도 하수도 그 다음에 여기에 초, 중, 고. 그러나 주의할 것은 대학은 노. 이게 핵심이에요. 대학까지 설치가 필요해서 절대 지정 아니다. 이걸 가지고 세 번 냈단 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졌다라고 할 때 그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바로 대학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거기 보시면 22페이지 심화해가지고 4번 나오잖아요. 그때 대학은 제외된다. 그때 딱 줄펴놓고 별표 5개 달아놔요. 5개. 자, 그래
기반설 부담금 이렇게 정됐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은 대학 포함된다. 죄된다. 죄된다. 그거 아세요?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사 이런 것들은 설치가 필요하기에 기반설 부담금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반설 부담금을 바로 지정을 하고 난 그 특강 특특시장소라는 자들은 1년에 이 기반설 설치격을 이렇게 수입하는 거예요. 그 총 예산 얼마 들어간가, 그리고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먼저 만들어 나갈 것인가, 설치 우선순위 이런 것들 규모를 딱 정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을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라 해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수립된 이 계획의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딱딱 배치하고 딱 설치합니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 구역을 지냈던 지방자치단체의 특광특특시장수가 그때 설치할 때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뭐 상하수 만들고 이럴 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건데 그 비용 어디서 나올까요? 1. 하늘에서 솟구친다. 2. 하늘에서 떨어진다. 3. 특강 특특시장에서 지네들 사비 갖고 한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 세금 가지고 일반 회계로 쓰고 특별회계로 나눠서 쓰는데 여기다만 쓰게 될 특별회계를 꼭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요. 여기에 이런 시설 설치 비용이 천억 들어간다 하면 이따 딱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쫙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놨다. 여러분이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밭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반설 부담금이 입증되고 이렇게 밭이 있었는데 도로가 뚫리면서 도로 어지러워 편입된 땅은 보상 받아가라고 해서 받아왔고 이 땅이 있는데 오 도로 들어왔죠? 상하수도 들어왔죠? 여러분은 뭔 마음이 듭니까? 여기서 이제 허용되는 건축만 더 건축하면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각각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 건축물을 우리 민간인들이 오 신축한다, 오 중축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땅값 올라가 버렸죠? 건물값 올라가죠? 엄청난 개발이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민간인 너네들도 이 기반세 설치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으로 쓸 테니까 좀 돈 좀 내놔 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고 해요. 21번 나와 있죠. 그래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은 이 기반설 부담관에서 우리 민간들이 뭐 할 때 내게 하느냐 이 말 중에 신축 중축 거기다 포인트 신축 중축 할 때 돈 내 해서 부가 징수합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업할 때 그 부담비율은 20%. 그래 특강 특특시장수는 25%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민간인에게도 이 구역에 필요한 기반설을 부담케 하도록 하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설 부담금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이 내용도 저 후반부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죠. 자, 그래 이때 우리 민간인들이 말입니다. 여기서 신축하고 증축할 때 그 면적, 연면적, 기존 면적 합해서 얼마를 초월할 때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과 증수하느냐? 200조부터. 이게 바로 함제로 또 나왔어요. 이걸 딱 가로쳐 놓고, 야, 가로 안에 들어갈 거 맞춰봐. 이게 바로 30일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업할 때 수십 번 언급을 했어요. 달달달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기초인데, 그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시험에 나왔건만 이걸 틀렸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 그만해야 되겠죠. 아주 쉬운 건데 1년 내내 제가 한 20번 이상 30번 결퍼드린데 자 아무튼 다음에 또 이걸 공부해요. 이 여기에서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다시 한번 기반설 부담금이란 개발 밀도 가격 예허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적에 지정해서 그 안에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고시하는데 그때
그 기반설 부담으로 정된 곳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은 뭐가 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 고 같은 학교가 포함되는데 대학은 제외된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다. 폐기물 처리 제외하는 것이 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돈은 지자체 예산 가지고 설치 제공한데 우리 민간인들이 뭐 할 때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게 한다? 바로 신축과 증축 얼마 초과하는? 200좀 더 초과하는. 그때 우리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케 하는 비율은 20%. 그리고 이런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놔 라고 할 때 우리가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에 좌우 후반에서 공부하는데 현금도 낼 수 있고 카드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없으면 이 나 가지고 있는 것은 땅밖에 없어요. 토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보상금 안 받고 그냥 이거 땅으로 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 부가권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인정받으면 토지로서 납부를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을 물납이라 합니다. 물납.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저 뒤에 나올 것들 또 21년도 2021년도 시험에 나올 것들을 쭉 나름대로 정리해봤어요. 보니까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반복해서 또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반설 부담을 딱 정시했다. 기반설 부담을 딱 정시하고 나서 늦어도 몇 년에 기반설 설치를 딱 수립해서 알려줘야 되냐.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땅 주이다 그러면 내 땅에 도로가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내 땅에 공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런 거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슨 기반설 부담을 지정하셨다면 늦어도 1년 이내 기반설 설치를 수립해라.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됐나 이걸 수립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 주주들 내 땅에 뭐가 들어오지 안 들까 궁금증에 바로 휩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지 못한 격이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에 기반설 설치기를 수립하지 않았다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몇 년이다고요? 1년. 1년 이내 이 기반설 설치기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딱 새겨두셔요. 또 이왕에 나왔으니까 자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졌다. 그러면 보세요.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땅 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도로도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여기 있는 땅 가지고 막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 다음에 도로 공사할 때에 방해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기 공원 조성할 때 방해를 줄 거 아닙니까? 공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된 이 구역에 편입된 이 안에서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 내주지 않아도 돼 라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허가 받아갈 수 없어 라고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걸 개발행위 허가 제한합니다. 이때 제한할 때에 원칙은 3년 동안 일단 제한해요. 그러다면 3년 동안 제한해가지고 딱 이렇게 우리들 개발행위가 못 받도록 해놓으면 행정청에서 이런 걸 설치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땅 주인들한테 협의 매수해서 땅값 주고 소유권 넘겨오고 안 되면 수용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가 많이 걸려서 3년이 될까지 이런 걸 못 만들었다 그러면 연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 하나요. 2년 더 연장해가지고 개발행위가 못 받아 막아놓을 수 있다 해서 최장 5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몇 년? 5년 이렇게요. 5년 원칙은 몇 년이지만 3년 몇 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된 곳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원칙은 1회 3년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 5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해 두시면 오 엄청나게 지금 공부를 하는 격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신축 중축에 따라 포인트, 20번은 심화학습에서 4번에 대학은 죄 그때 체크, 그리고 19번에는 강화했다 체크하고 완화하면 틀린다 이거 중요하고 20번은 개발빌더가 애의적 그 말 애의적 꼭 포인트 잡고 내의 안 하면 틀린다 이걸
포인트를 잡아서 눈을 콱콱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게 없잖아요.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다 계속 눈을 막 찍으세요. 찍으면 시험장에서 딱 기억나서 헷갈리지 않고 점수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